그 욕탕 입구 쪽에 셋이 대기하고 있고요. 떨어지는 타이밍. 자, 헤이베이와 비앙키. 야, 사실 킬. 킹이 저걸 이겼으면 균형이 맞아졌을 텐데 패배를 하게 되면서 강제로 열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램프에 하나. 근데 박스 둘에 저런 식은 예상하기 어렵죠. 홈 혼자 남았습니다. 출발 노림수 너무 좋습니다. 일단 트레이스. 자, 램프 쪽에 하나 있고요. 아, 시간이 이미 다 흘러버려서. 와. 이게 아닌 이 다음 라운드와 하프바이 라운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좀 짜야 되는 조합입니다. 그 영역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고요. 자, 트레이스탄 던져주면서 들어갑니다. 과감한데요? 트레이스탄. 네. 약간 지난 경기의 승리 이후에 자신감을 얻은 건지. 로킹이 부릅니다. 자, 졌고요. 자, 이 정도로 겁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카이가 뭐 정리해주면 뭐 해프닝이죠, 그냥. 이러면 윈도우 엘보 쪽에서 같이 와줄 수 있긴 합니다만 화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 빠지는 길이 살짝 불안한데요, 헤이베이도? 네. 이미 근데 이미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총을 5자루를 샀거든요. 자, 이러면 레비아탄 입장에서는 킬과 뭐 크레드를 더 추가로 주지 않으면서 손해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2라운드로 마무리됐네요. 굳이 뭐 이걸 해줄 이유가 없는 레비아탄이거든요. 자, 퍼버 지역 던져주고요. 킹이 카이를 바로 정리해줬습니다. 단 한 발에 갔는데요? 네. 자, 램프 쪽에서 교전 변수가 있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헥스가 오늘. 자, 음악샷. 김 선수가 붙잡고 있는 이 위치 때문에 설치가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메인을 잡고 뭔가를 얻었어야 되는 조합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지금 암울한 상황. 조금씩 밝혀요. 와, 레비아탄. 아니, 샷이 확실히 간결하네요, 레비아탄. 네, 전에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정답과 같은 라운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와. 아, 텍스 선수의 오늘 샷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텍스가 초반 킬과 데스까지 하면서 요동봇까지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트레이스 e스포츠는 육탕 주도권 완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드론이 없어요, 네. 아예. 킹도 되게 노련하게 일부러 시간 끌려고 연막을 그리고 소위탄을. 아, 페인트탄! 이러면은 그 전 라운드와 지금 3, 4라운드가 모두가 T의 조합의 답답함을 나타내는 라운드로 마무리되네요, 이러면. 근데 진짜 숨 막히게 준비했네요. 한자로도 살리지 못했었던 트레이스 스포츠. 그 변화를 주는 타이밍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2코 라운드 때 이런 변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레비아탄 입장에서는 더 기세가 올라가요.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이러면은 일단 비앙케이가 내가 먹어놨으니 이러면은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아스파스가 연막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아스파스가 뭐를 난리치기 전에 그냥 모든 팀원들이 소통이 너무 원활하게 스킬로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따박따박 나가요. 이거 전반전 지금 자금 터집니다, 레비아탄.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리고 요동봇이 또 슬슬 가까워지고 마지노의 추적자도 두 칸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연기. 추적자까지. 자, 하나 더 잡았습니다. 오히려 무역이 이번엔 앞섰는데요. 에임으로 뚫어냈습니다. 에이스? 가나요? 카이가 조금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예. 다가가는 카이. 콤이 오늘 샷에 감각이 좀 남다르긴 합니다. 근데 레비아탄도 약간 의외였을 것 같아요. 비메인을 또 온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텐데. 자, 이번 라운드 좀 어떻게 풀어갈지. 홈을 잡아냈습니다. 되게 뻔한 위치가 예상되는데 이거는 아마 놓치지 않네요. 스파드랍이 뼈 아픕니다. 레비아탄이 트레이스 e스포츠의 방향성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노가 위치를 바꿔줬고요. 데미 장치! 마지노! 마지노! 아니, 한 명 없었어요, 초도. 스킬 깔끔한데요, 텍스? 네. 일단 오늘 마지노가 뭐 에임이면 에임, 팀적인 움직임도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설치를 하지 못했고 퐁당퐁당 승리입니다. 트레이스 e스포츠.
라운드 스코어 4대 3. 자, 뱀이빨 떨어지는 쪽에 윈도. 오, 그래도 카이가 찍었습니다. 또 제일 큰 변수 만들어줬어요. 네. 자, 이거 걸어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여기를. 봐야 될 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흘러서 접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네. 자, 오퍼레이터 갖고 있는 아스파스만 최후방에서 빠져나갑니다. 사실 딱 저런 구도에 있을 때 헤이베이 선수가 판을 크게 못 보는 그림이 중국 내 리그에선 많이 있었는데 소통 정말 좋습니다, 지금. 풀어줬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4대 4. 아, 이거 아니었으면은 또 시간 타서 끝날 뻔했습니다, 게임이. 자, 펑펑의 궁극기 구수 포인트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교전 자체만 제드 컨택으로 입장해주고 있는 트레이시 스포츠. 이렇게 늦게 가면 문제가 요동봇은 뭘로 잡아? 아우! 오, 카이 갈 뻔했어요. 오, 이거 오히려 대기샷? 오! 이야! 택스! 자, 콤을 뚫어주긴 했는데요, 비앙케이! 요동봇에 물렸습니다! 지킬 수 있나요? 자, 위치를 바꿔주는데요. 아, 월샷으로 정리해주는 헤이베이! 아니, 이 정도만 해도 많은 교환입니다. 잘했던 교환이에요, 티. 자, 페인트탄. 너무 뒤돌아. 오! 스트라이크! 와. 자, 이거 데뷔 장치! 지금 탭 붙어야 돼요, 지금! 피했어요? 자, 바꿔줘. 피했어요, 몰라요, 어디지 네. 몰라요! 자, 바네치 붙어주고 있고. 어? 바네치하고 데미 장식 냅다 쏘고. 우와! 헤이베이! 클러치! 야. 자, T 5점. 이미 숙제 끝났습니다, 5점이면. 네. 자, 이러면 육탕 잡아먹어버렸어요. 다 걸렸어요. 헤이베이가. 자, 자극제 넣어주고 소이탄, 페인트탄 다 갑니다. 와, 아스퍼스! 오, 택스까지 펑펑! 자, 두 명 봤습니다.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게 레비안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공격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타이법일 수도 있어요. 아, 타임아웃 이후에 빠르게 동점을 만들어낸 레비안탄입니다. 소멸! 오! 소멸. 이대로만 하면! 어디로 갈까요? 묶였어요! 갑니다, 갑니다!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와하일! 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네. 적진 한복판! 자, 벤치 가는 길목에 음향 센서 때문에 점핑 골치. 자, 더블로 나왔고 아니, 카이가 컷 정리. 아, 잘 싸워요 진짜. 자, 중격공을 맞았고 택스. 자, 뒤쪽에서 마지노가 얼마나 잡아줄 수 있을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다. 마지노가 먼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아, 택스 마저 졌어요. 아, 이거 공격 6점인데요 이러면. 야, 트레이시 e스포츠. 디폴트까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랩이라면 타이밍이. 자, 카이. 오! 카이! 야, 이거 궤도 일격이 뺐어요? 근데 킹이 카이를 잡긴 했습니다. 뛰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모든 스킬 투자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자, 소이탄 던져주고 있죠, 킹. 와, 전력을! 자, 램프 쪽을 스킬 연계를 통해서 뚫어냈습니다. 와, 루어킹 뒤도 케어하고 있어요, 이미. 오, 티! 깔끔합니다. 자, 혼자 남아있는 마지노. 야, 펑펑이 정리를 해주면서 라운드 스코어 7대 5! 자, 이러면 심리전 당할지 안 당할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이동을 하는 거 보면은 불안한 건 맞죠? 자, 정찰자가 깨지지 않았었고요. 자, 카이가 하나 이상을 좀 줄여줄 수 있을지. 너무 코앞에 있어요. 우와! 카이! 셋! 헤이베이가 콤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니. 야, 사이퍼가 없었던 레비아탄은 이걸 늘 맞았는데. 네. 탔는데요? 아, 마지노 혼자 남아있는데 뭐 할 수, 안 싸워줍니다. 와, 진짜 중국팀답지 않은 색깔을 트레이스 e스포츠가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참고 견디고 티맘 좋고 이렇게까지 카메라와 동시에 그냥 설치만 해보자가 목표일 건데 지금 이거 욕탕 많은 게 걸려가지고 그냥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냥 설치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반대로 T는 이 연막을 뚫고 나가서 교전을 해줄 이유는 없고요. 자, 램프를 마저 파진 못했습니다. 자, 루킹이 킹을 정리.
두개 맞죠? 와, 키 좋아요. 스펙터 최근에 이렇게 잘 활용된 총기가 아니었거든요. 로킹까지 4킬? 9대 5입니다. 분위기가 진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분위기는 진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넘어갔다 싶을 정도로 많이 기울었어요. 왜냐면 전반전에 이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잘 풀렸던 T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혔어도 B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아직 함정이 건재하기 때문에. 자, 소위탄으로 1차 수비는 해줬고 함정 하나 파괴시켜줬습니다. 윈도우에서 언제쯤 움직일지 흔들리는 거를 지금 아스파스가 잡아먹어. 오! 어시 3개! 자, 과연 아스파스. 우와! 이걸 숨막힙니다. 숨막혀요. 페인트탄 네. 좋은 타이밍에 던져줬고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이거 고전으로 풀지 않으면 사실 아직도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정도만 보이는 로킹인데. 텍스. 와, 이걸 이렇게 풀어요? 어? 여기 잡아야 됩니다. 자, 콤이 잡아냈습니다. 1위. 이미 이득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와, 베이비. 아, 총 한 장으로 남았습니다. 자, 펑펑의 위치도 아주 공격적이고요. 자, 팔을 먼저. 와우. 아스파스는 당연해요. 이러면 욕탁 좀 같이 나와줄 수 있죠. 세븐어머 페인트탄 떨어집니다. 아니, 와, 아스파스. 아니, 분명 음향 센서도 작동을 했을 텐데 다 이겼어요. 나 혼자만 3킬째. 작전명이 아스파스였군요. 네. 아스파스가 총으로 둘, 페인트탄으로 하나, 총 3명을 잡아냈습니다. 아니, 작전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T가 확실히 수비 오니까 공격보다 할 게 많아요, 지금. 이번 라운드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펑펑도 아스파스를 봤거든요. 와, 방금 보시면은 진짜 이번에 잘 말대로 끝자락에서 살짝 피하면서 우윙 나온다. 네. 저게 전 될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지금 레비아탄이 본인들 운영의 첫 단추를 B쪽에... 우와! 자, 이러면은 많이 흔들리는데요. 백업이 너무 빠릅니다. 벌써 아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작전명 아스파스. 이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그럴까봐 로킹이! 와! 몸으로 봐요. 이야, 로킹! 한수 앞을 내다본다. 네. 잡히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빼면 되죠? 아니요. 거의 이 정도면 마라톤 하는데요? 네, 여기서. 내리고 있어. 와! 이번 라운드 펑펑 터지는 소리 났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마지노가 혼자 다닐 게 아니라 차라리 아스파스를 스카이가 함께 다니면서 극대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냥 이거는 냅두는 게 나아요. 네, 어차피 저거를 걸릴 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러쉬 아니면 저거 걸릴 각은 아닙니다. 오,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스파스! 불쌍하겠는데요? 자, 괴돌격! 괴돌격! 자, 펑펑이 하나 뚫어줬습니다. 펑펑 다 이겼어요. 펑펑도 데미지 장치! 진짜 펑펑 터지는데요? 네. 자, 욕탕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오히려 자, 어디 레이지가 더 세냐? 너무 사방에 막혀있어요. 아니, 각이 너무 힘들어. 자, 아스파스 잡혔습니다! 초비상. 그나마 미래는 홈의 구덩인데 초비! 묶였어요! 너 나 지낼 거야! 야. 잡혔습니다, 스파이크 다운! 와! 트레이시 스포츠! 네, 아스파스가 무리한 건데 와, 근데 이건 아스파스가 피할 각이 아예 없었어요, 저거는. 맞아요. 그리고 펑펑이 욕탕을 혼자 지켜내지 못했다면 야,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게요. 근데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자, 페인트탄을 이제는 정말 하이. 함정 깨기로 썼거든요. 오! 아, 이번에 좀 너무 충격적인 샷이 카이 입장에서였는데. 교전으로! 야, 아스파스! 야, 내가 해줄게! 아니! 아, 죄송한데 잠깐 CLE가 보였어요. 아, 진짜! 어? 나 마지노가 이겨줬네요. 자, 3대 1. 자, 뒤쪽으로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램프가 잡히는 각이 나오는 순간 아스파스는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 택시!
11대 8이 됐습니다. 진짜 아스파스와 아이들 느낌으로 아스파스 서포트로 들어가니까 예. 도전이 되네요. 이게 나아요. 왜냐면 아스파스는 잡고 페인트 딱 다시 만들면 돼요. 만들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저렇게 쓰는 게 지우고 들어가느냐 페인트탄. 자, 페인트탄으로 한 점 지웠죠. 아, 너무 편하네요. 예, 너무 편안합니다. 자, 이거는 견딜만해요. 연막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하고 중요한 건 욕탕을 먹고 있는 코미 과연 이 럴킹 타이밍 어떻게 잡을지. 아, 설치 방해 해줬습니다. 코미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 장전하고 있죠 코미. 근데 결국 정리가 이러면 생각보다 쉽게 뚫렸는데요. 네. 욕탕을 먹혔습니다 트레이시 스포츠. 헥스를 정리해주고 있는 루키 인도하는 빈 2회 와이드 스윙. 아, 비앙케이가 잡아줬습니다. 3대3. 자, 이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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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설치 올렸어요. 이것까지 잡아요? 자, 이러면 이제 T는 진정하면 돼요. 굳이 흥분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꺼는 킹의 원탭. 연막 덮고 딱! 와이드! 딱! 와! 킹킹킹! 믿을 거 킹의 원탭인데! 야. 야, 이거 음향 센서 두 개 있는 쪽으로 가나요? 와, 루키 코미 잡아줬습니다! 아, 이거 코미 잡았으면 그냥 레비아탄 확 풀리는 건데. 자, 이러면은 T가 다행히도 추적자를 이용한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숨통 트이기 위한 네. 대두 일격이었고요. 그냥 소용... 하지만 아스파스가 있다면 네. 자, 펑펑이 킹을 잡아줬습니다. 4대3. 마지노! 텍스까지! 순식간에 숫자 3대2 역전! 이거 요동보 쓸깍 찾을 거거든요, 텍스가. 자, 근데 루키 언제 오나요? 아, 위치 봤어요. 루키 와줘야 돼요. 큰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끊고 어그로 핑퐁 되는 타이밍에 아스파스. 아, 근데 루키 체력이 결국에는 한 점 차까지 쫓아가는 레비아탄. 근데 지금 쭉 보면 레비아탄이 뚫는 게 네. 거의 도전으로 뚫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첫 코드에 하나 있는 비앙케이,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러면. 근데 애초에 약간 열어준 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교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궤도 일격도 루오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데미 장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스파스. 설치 완료, 구덩이까지. 아, 이것도 일부러 궤도 일격 아낀 것 같은데 템인 줄 알고 네. 꼬였습니다, 이마저도. 인도하는 빈. 요동봇도. 자, 궤돌격. 근데 궤돌격 위치가. 자, 아스파스를 잡긴 했습니다. 4대4. 네. 자, 펑펑이 엘보 쪽에서 같이 나와줄 준비. 자, 텍스를 정리해줄게요. 자, 이러면 소이탄 출발하나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이거. 그래서 일부러 몰리. 일부러 네. 몰리. 자, 연막 위치 좋은데요? 연막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스파이크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빨리 빨리 자, 여기 원샷 안 될 텐데요. 앵글 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원샷 안 돼요. 해체됩니다. 트레이시 정차이. 여기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언더독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야, 진짜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0.42초.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트레이시 스포츠. 방금 전보다 빠른 타이밍. 네. 소멸 카운터 오면. 네. 아. 자, 근데 펑펑이 마지노를 잡았습니다. 자, 이거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자, 이러면 아스파스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1킬 한 게 대박. 야, 이거 가겠는데요. 3대 2. 여기서 접어요? 자, 연막을 가려주고. 소이탄. 근데 이거 오히려 바로 앞에. 아, 떨어졌어요. 스파이크 미치 확인. 야, 바인드 체력. 잡고 선셋 가나요? 체르고. 근데 루오킹이 끊겨도 어? 몰라요? 발밑에 스파이크 모르죠? 이제 봤어요. 오잉? 잠깐만! 스파이크 사라졌네? 그래도 육탕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네. 미안하다 얘들아, 같이 하자. 우와! 트레이시 스포츠! 레비아탄의 바인드를 꺾어내고 본인들이 먼저 첫 번째 맵을 가져갑니다. 그냥
배짱 누리나요 이거? 이거 잡아먹히면 사고입니다. 네. 루킹 봐야 될 곳이 너무 아니면, 많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네. 루킹 자리를 배제하는 순간이고 이러면 한 박사. 반대쪽 아 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도 자 진짜는 욕입니다. 결국엔 네온이 몇 명을 데리고 드리블하면서 슬라이딩을 어그로 끌 수 있는지. 자 메인쪽 동안 이미 오! 펑이 이겨졌어요! 괜찮은데요? 하지만 마지노 섬광 자 헤이베이까지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헤이베이! 빅솔라드 또 한 번 쓰기! 트레이스 e스포츠입니다. 깔끔하게 설치. 네, 빈틈이 아예 없을 정도로. 자 이러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균열. 그 타이밍 어떻게 버티느냐. 자 스펙터가 네. 두 자루기 때문에 같이 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깼고요. 자 비앙케이가 더블킬. 텍스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연결부 루킹을 바로 맞추고 있고 킬 다 먹는데요? 와 2대0입니다. 자 연결부 가려주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사이트 안에서 대기만 하고 있으면은 어려울 텐데요. 오오. 근데 진짜 레비아탄도 이 장르고 스킬을 버텼습니다. 야. 카이를 잡아내면서 네 자루를 살려낸 레비아탄. 자 릴레이보트 던져주면서. 근데 펑펑이 이겨졌습니다. 자 맞균열이지만 맞진탕이었지만 결국엔 본인만 손해를 받고 이러면은 가겠는데요 택시도 찍혔어요. 결국엔 메인 뚫렸습니다. 많이 커졌는데요? 무너지는데요. 많이 무너지는데요. 이거 루킹은 알지만 레비아탄은 모릅니다. 네, 킹. 자 비앙케이 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혼자 남은 마지노. 자 타일 쪽에서 돌아주고 있긴 한데 헤이베이가 마지노를 잡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트레이스 e스포츠입니다. 네. 보통 이제 네온 브리치라는 팀들이 저런 전진들 나갈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조건부가 같이 미드 푸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미 미니맵 보면 T는 미드 나올까봐 이미 두 명이 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아 에임도 안 밀립니다. 트레이스 e스포츠. 자 그리고 마켓 쪽으로 드론을 보내줍니다. 아스파스 확인. 오, 문 깨고 시장 들어올 수 있겠는데 네. 이러면은 피 싸먹힙니다. 지진강 다 쓰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많이 열렸는데요. 설치되면 상향군의 분노도 완성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설치되고 나서는 TE가 너무 유리해요. 이거 그냥 받아치면 됩니다. 야 자. 시장 먹는데 써버렸으면은 사실상 스킬 싸움에선 트레이스 e스포츠가 압도해요. 네. 탭 사운드 나면 그때부터 스킬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사냥꾼의 분노도 있어요. 자 반대로 이제 급해지죠. 아 네. 근데 킹이 카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루오킹까지 예상할 수 있을지. 이거 누군가는 죽는다는 생각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와 루오킹이 이겨줬습니다. 자 마지노가 그래도 비앙케이를 잡았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요. 네, 어려워요. 이미 지진강타를 안 쓰고 사이트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거는 T대로, T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미장식의 사냥꾼의 분노. 좋아요. 상대 총 안 될 때 A, 우리가 뚫기 힘든 A 한번 때려놓자. 이런 거 좋습니다, T. 자, 연막 안에서 킹이 버티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와, 잡혔어요. 야, 런앤건이 또 도와주고 어쨌든 A 입성만 되면 된다. 카이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카이라서 가장 손실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사냥꾼의 분노로 트레이드. 이게 궁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A에 우리 갈 수 있다는 심리전을 걸어놔야지 바인드처럼 불릴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최종 병기 아스파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릴레이 볼트를 이 엘보 라인에다가 꽂아 넣을 수만 있다면은 타이밍. 우와 떨어졌어요. 릴레이 볼트 던져주고. 자 이러면은 위치 확정 한 명은. 와 헤이베이! 아스파스가 뒤를 뚫어주긴 했지만 시간이 없고 체력이 없고 라운드가 밀립니다. 균열이 돕니다. 이러면 그냥 한 자루 세이브 선택 말고는 없는데요. 야 잘하긴 합니다만 팀이 뒤지고 있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5대1. 오늘 MVP 헤이베이인가요? 그러니까 미드 영역의 주도권 자체를 TE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게 조금
레베아탄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장식 눌러주면서 그냥... 바로 앞에서 펑펑이 텍스를 잡습니다. 저런 거를 단순한 에임으로 못 이겨내면 결국에는 라이너 구도에서 많이 밀리는 거라. 오! 커버! 에이스가 열렸습니다. 파파콤이 원합니다. 에이스! 헤이메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아스파스가 정리해주면서 옆을 끊는 레비아탄. 그쵸. 무력으로 이기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하죠. 자, 킹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나. 자, 드립을 잘해주고 있죠. 근데 헤이베이. 자, 팀원들이 이용해야죠, 이제. 아, 교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근데 피해가 좀 있습니다. 설치가 됩니다. 이러면 제가 볼 땐 오버드라이브를 아끼는 게 아니고 그냥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경절도. 저는 뭐 카이는 오딘 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뭐 간절했죠 지금은. 예. 제발 한 말만 어떻게든 어디 한번 맞아주면 안 되겠니? 예. 자, 지진강타로 사이트 밀어냅니다. 자, 그래도 균열을 잘 참고 있었던 마지노이기 때문에 또 브레이크 잡아줬고요. 예, 뭐 균열과 교환된 거면 나쁜 건 아니죠 이거는. 충격 화살 피안케이 정리. 피망이랑 다 너무 잘 뽑았어요. 그러면 헤이메이가 여기를 사수하는 게 아니고 밀고 나가죠. 안에 가, 안에. 아! 오! 자, 헥사 밀고 나오고 아스파스는 정리해줬습니다만 킹이 로킹을 정리. 자, 카이 혼자 남았습니다. 마진 혼자? 오! 해체는 됐습니다만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택스 백업. 자, 마켓 쪽에 피해망상 빠져주는데요. 리네볼트! 리네볼트로 시간 벌기? 뭐가 보였나요? 또 가요! 아스파스! 이야! 와, 멋있네요. 자, 연방간에 함정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요. 자, 피해망상 연계! 와, 코비 백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했죠, 진짜. 헤이베이. 지나갑니다. 아, 근데 아스파스 있어도 불안한데요, 이거는? 예. 자, 스킬 그러니까... 연계로 잡아먹을 수 있을지? 야! 이야! 이야! 아스파스! 야, 여기도 청소부가 왔네요. 예. 예. 잘 참았죠, 릴레이 볼트의 여신에. 자, 지진강타로 사이트 밀어내는 펑펑이 안 맞았습니다. 이제 릴레이 볼트 날리면서 가야죠, 아스파스는. 단약부대 분노. 화려합니다. 아, 지금 국저버 형님이 정신이 없으셔요, 네. 지금. 와, 아스파스를 잡았는데 이번엔 킹이 없습니다. 정신 없었습니다, 진짜로. 7대5로 역전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 안 했어요. 네. 잘했죠. 아스파스가 잘못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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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발로란트 상식선에서는 정말 잘했어요, 킹은. 스파이크 다운 B. 자, 킹의 3킬. 결국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야. 많은 팀들이 있어서 뻔해질 수 있다. 우와! 그러니까 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체크해서 원템을 보내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네. 원래 잡아. 카메라로... 근데? 이거 달라요. 여기서 사고가 나요? 자, 킹 바로 접어줬죠. 바로 앞에 탄이 없었고, 마지노! 이러면 2대1입니다! 다 이겼는데 이거? 굳이 반해체를 안 해요? 아, 이러면 장전. 네, 반대체 됐죠. 피스톨 전패! 명승사패 레비아탄! 그리고 본대는 A쪽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대놓고 봐주고 있는 펑펑. 너무 좋은 게 펑펑이 본인은 균열에 안 맞게 벽에 붙어있어요. 이러면 저렇게. 야, 이런 디테일들. 그쵸. 하지만 이런 네. 에임은 예상치 못하죠. 네, 이거는 예상 밖의 에임입니다. 예, 디테일은 너무 좋았으나 계속 이런 걸 사고 나는 거예요. 이러면 불독을 내줍니다. 근데 아스파스가 타이밍... 지나가요. 아스파스. 맞물려. 피해망상. 잡아도 택스 오거든요? 아니, 택스. 하나 더? 시간 끌어야죠. 자, 반해체 됩니다. 견제가 안 돼요, 견제가. 해체 되겠는데요. 장전 타이밍. 해체가 됐습니다. 자, 마지노가 추가 킬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총을 많이 떨궜어요. 근데 선택할 집중 좋습니다, 계속 티. 타일 밀었죠. 예, 이러다가 텍스가. 이런 게 무서워요. 자, 이러면 텍스가 당황해요.
잠깐만 녹아가면 내가 어떡하지? 자, 드론이랑 같이 옵니다. 설마. 설마. 에임까지 흔들려요. 양방향. 아예 몰라요. 하나, 둘. 오! 아, 이거 조금 급했습니다. 트레이시 스포츠. 아니, 다 만들었는데. 네.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이제 볼트 어느새 뒤에 와 있습니다. 이미 손에 많이 봤습니다. 네, 레비아탄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마지노가 정리 8대7입니다. 이번에는 A쪽에 속도를 우와! 여기도 당황했어요. 이렇게 빨리 온다고? 야, 우와! 진짜! 야, 아메리카스에서 혼자 안 해요. 아메리카스에서 늘 보여주던 게 이거거든요. 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그런데 무슨 속도고 무슨 스텝이고 무슨 슬라이딩이죠? 아스파스 포폼, 아스파스 에임. 야, 이전 라운드에 입었던 레비아탄의 상처는 여기서 이제 포켓몬이 다 확보가 됐고요. 이게 전후반 피스톨 라운드 진 팀이 맞나 싶은 그 속도긴 해요. 9대7입니다. 네. 그래도 카이가 그 남은 두 자루 두 자루 바이한 거 저걸 어떻게 아, 타이밍 좋아. 아니 너무 좋았는데. 네, 펑펑 택스 잡아냈습니다. 또 뒤 나와요? 뒤 나와요? 지진각 다 맞고 체력도 안 좋고요! 아, 이걸 정리해버리자 그냥! 네. 아, 이것도 작전은 T가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읽었지만 대처가 좋은! 봤어요! 레비아탄! 자, 카이가 스팟을 정리하게 됐는데 3대1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T 지금 이거 체력 없다는 거 알거든요? 아, 근데 드론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야, 다른 팀의 평범한 챔피언스에 왔으니까 평범하진 않을 텐데 다른 팀들과 만났으면 이렇게 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선수에서 이거를 그냥 역으로 이용해서 한 발 빼고서는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트레이시 스포츠. 와. 사격 정도 저렇게 치라고 하면 못 칠 것 같은데. 10대 7. 오버드라이브! 뛰어옵니다! 아, 진짜 망상이 아니면 속도를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눌렀어요, 결국에는. 아니, 아스파스 사운드 하나 때문에 스킬 다 빠져요? 가요? 와, 이렇게 또 띠리짜리 앞뒤로 출... 게임 참 쉽다! 이야. 와... 그동안 잘 되어왔던 것. 우와! 피안 케이. 오케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아, 아스파스를 잡으려면 숲 공격 시작 지점에서 잡아야 되는군요. 아, 못 뛰게 그냥 아예. 네. 마지노한테 사고만 안 나면은 큰 그림 봐야죠, 마지노는. 아, 펑펑. 아, 이게 또 월에드 살았습니다. 근데 궁극기 상황이 괜찮거든요, 트레이시 스포츠. 버텨내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러면 총기 업그레이드까지 되고 자금 상황이 풀립니다. 근데 양쪽 다 라운드가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안 하죠, 게임을. 쏘고 간다. 아, 물방 고기반이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와, 아스파스 슬라이딩까지 있었거든요? 열까지 맞아가지고. 아, 양쪽 끝에 맞았네요, 서로. 나이스! 아, 11대 8이 됐습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와, 와 진짜 이거를 데려가요? 아니 저것 때문에 지진각 다 빠져요. 야. 아니 아 이것 때문에 지진각 다 빠지면 안 되는데. 네, 망상. 이러면 아니 이제 1분 20초. 루킹 콤을 잡습니다. 비앙케이만 수비 시작 지점으로 보내주고 와 루킹 또 잡았습니다. 그냥 이 연막 유지된 시간까지만 되는 거라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믿는 에임 싸움 한 번 말고는 없습니다. 자, 화살이 꽂혔고 둘 다 잡혔습니다. 믿음의 에임. 카이 아, 이게 한정. 아, 이제 한정. 게임 거. 아니 미리 게임 거. 게임 거에. 시간 안 되나요 설마? 아니죠? 될지 않을까요? 해체 될 것 같아요. 네. 어우 예. 11대 9가 됩니다. 루오킹과 텍스의 신경전도 중요합니다. 오! 오! 카이가 아스파스 이걸
스가 로킹 정리. 자 이러면 데미 장식. 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킹이 피해 망상도 있어가지고. 오. 오? 근데 이리. 와 카이가 이겨줬어요. 혼자 남은 택스. 급박. 오. 1대1. 설마. 카메라. 아, 아니 택스 심리전. 와. 와 택스 클러치. 매치 포인트입니다. 양. 어 근데 스파가 지금 미치기 때문에 오? 오? 아 나왔어요? 혼자서 몇 명을 막는 건가요? 데미 장식! 데미 장식! 와 마치 들어왔어요. 총을 피했어요! 아 결국에는 마치 총이 아! 아 안 되는데요. 어센트 아, 가자!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맹수가 집을 습격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바로 들어오나요? 로킹 야 결국 레비아탄이 선셋을 가져갑니다. 오 연막다리 잘 이용합니다 일단. 사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선에서의 로킹. 로킹! 로킹! 너무 잘 버텼어요. 이미 이득. 근데 진짜가 남아있다. 자 괴물은 남아있죠. 오! 우와! 근데 킹이 하나는 데려가 줘야 돼요 무조건. 기다리는 에임. 아~ 다시 한번 어센트로 맹수가 왔네요. 야~ 야~ 근데 이것도 피해망상이 루어킹이 있어가지고 사고 낸다면 낼 수 있거든요. 아 지켰어요. 근데 피해망상 잘 들어왔고 하이! 하이! 어어 싸웁니다. 뭐한대요? 아니 근데 아직 중갑 30 남아있고 아스파스! 아니 다 이겼는데 설마. 오 카이! 자 이거 만들어줬어요 카이가? 네. 스펙터 가져왔고 오! 드리프트! 야 이러면 피솔 그냥 0승 5패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 거죠? 사실상 진 거죠. 더 아프게 진 거예요. 예. 또 사고 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레비아탄도 들어갈 때 보면 아스파스의 길을 열어주나 급급해요. 본인들도 약간 들어가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 카이가 너무 잘 썼습니다. 클래식도 지금 이건 합도 너무 좋았죠 지금도. 아 저격도로 훨씬 더 안정적인 조합인 트레이시 스포츠가 3라운드에 절약왕을 통해 오퍼레이트를 뽑았고요. 그리고 맹수가 없을 땐 트레이시 스포츠는 급하지 않습니다. 아, 시원하죠. 오딘도 없고요. 하지만 불안한 건 헤이베이의 플래시 드라이브 타이밍. 자 미드 알람부터 파괴됐습니다. 피해망상 던져주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스파스의 마지노가 뚫어줬습니다. 루오킹이 또 아, 얼마나 또, 버텨줄지. 또 갇혔어요 루오킹? 과연? 자 하나. 아 맹수 돌격. 아 아니 도대체 이 언더는 아스파스가 등장하면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KO로 해줬어야 되는 일들이 지금 데드록은 그걸 똑같이 해줄 수가 없는 위치다 보니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에는 되게 힘듭니다 지금. 띵! 야. 야 무슨 정찰용 화살을 꽂히듯이 함정에 당해버렸습니다. Build the moolah, build the moolah. Yeah. 자 라운드 스코어 2대2 이제 사냥꾼의 분노로 또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미드 먹어준. 우와! 아 이거 각 안 나와요. 예 시간 버는 용도기 때문에 네.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들어. 깃발 불렸어요. 납치 된 거야. 자 이거 음향 센서 위치 아래 깔아줘야죠 밑에. 자 이러면 역구물까지. 어? 자 오덴드로 긁었고. 아니 역으로 갔는데요? 자 떨어질 때 공중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아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그 음향 센서 턴에 먼저 가는 바람에 오히려 사고가 났습니다. 리테이크 성공 트레이시 스포츠. 그리고 또 펑펑이 아예 몸을 던져버려가지고 헤븐에서 피킹할 만한 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막았습니다. 이번에 막았어요.
야. 아니 포위가 아 그러네요. 네, 왜냐면은 이 턴에 본인들이 먼저 봤어야 되는 건데 이 바꿔가면서 좋은 리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트레이시 스포츠 오늘 어센트는 언더에서 모든 게 사고가 나네요. 오우 이거 비팅 길었었는데 네. 차분한데요? 어이? 지금도 되게 노련했던 게 사실 잡힌 건 에이백이긴 하지만 먼저 심리전을 건 거는 T거든요? 자 나무 쪽에서 텍스가 오고 넷이서 에이세이트를 들어갈 준비입니다. 레비아탄 로킹 그래도 이겨줬습니다. 가자. 자 습격으로 해븐 쪽 확인. 자 근데 딜을 정말 빨리 오고 있습니다. 한 딜 모아요. 폼이 잡혔습니다. 이미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아스팟 청소부 출동. 총을 바꾸긴 했어요. 탈포? 탈포. 어? 가요? 자 커드 위쪽에서 찍어줍니다. 오, 이러면 뚫어냈어요. 뚫어냈어요. 뚫어냈습니다. 마진 혼자 남았어요. 아 가겠는데요. 위치 바꿔주고 해체 해체됩니다. 야 트레이시 스포츠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4대 1을 만들었습니다. 야 다 찍혔어요. 네, 저기 어차피 박스딕이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스파스가 중격 화살 남은 체력 15. 이걸 들어가줘요? 와 아니 그냥 아스파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열어주는 거 말고는 더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이거는. 자 같이 레일과 계단 쪽에서 내려줄 수 있을지 콤! 로키 잡아냈습니다. 덱스의 첫 킬이 나왔고 셰리프 추가 킬 하지만 2대1입니다. 같이 아주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와우 카이. 카이 가정 내주면서 3연승 트레이시 스포츠. 자 잘 썼어요. 자 이러면 시간 많이 버렸죠. 아니 아스파스 체력 20밖에 안 남았는데요? 결국 못 들어가요 이거 이러면. 오! 빠지는 길! 빠지는 길! 맞았어요! 이거 설마! 아! 살았어! 오! 네! 아스파스가 오퍼에 당했습니다! 아니 이미 영역들은 다 먹어놨습니다. 우와! 카이! 보이죠? 아니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T가? 살짝만 궁금하면 갑니다. 모두 자리를 잡고 아, 있습니다. 아 비앙케의 위치는 어? 어? 이걸 마지노가 이겨. 아니 이거 마지노 아예 예상도 못했던 각이었는데 죽을? 야 웃겼어요. 납치 성공률 100%. 그래도 펑펑의 포지션 펑펑. 어? 와 넘어왔어요 마지노. 아 레전드 점프 진짜 와 이거 되겠는데요? 무력화 명령 있긴 합니다. 음향 센서 양쪽에 다 깔아주고 월샷으로? 아, 이 레인에 깔려있는 함정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심리전 거는 게 안 먹힌다는 걸. 아, 이거 거의! 자, 레비아탄 비상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 치면 진짜 전반에 5점 멀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멀어지고 있거든요? 라운드 스코어 6대2! 칼폭 내려갑니다! 자, 오포도 확인! 이야, 긁어줍니다! 헤이베이! 아, 너무 잘했네요, 이거 헤이베이 진짜. 자, 루오킹 나온 거 모르죠? 아... 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스파이크 트랩 시간 안 됩니다. 쇼티 시간 안 돼요. 이거 뛰어야 돼요. 아유 방석이. 자 남은 체력 38. 스파이크는 숏에 떨어져 있습니다. 와. 와 에임까지?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스킬 연계와 아스파스의 에임으로 하겠다. 와. 네, 이게 뭐 근거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카이도 근데 보통 타격대가 아니에요. 자, 발소리 다 내면서 봅니다. 근데 너무... 아니 몇 명을 데려와나요, 카이가 지금? 한 명 잡고 두 명 들이부리면은... 지나갔어요. 나오는 거! 아, 왼쪽! 오, 이러면... 신경절도 오퍼 먹었고요. 와, 얄궂은 타이밍! 하지만 루키 텍스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굉장히 애매한 위치의 킹입니다. 킹 하나! 투! 킹! 뉴트럴라이즈. 자, 이러면 2대2. 자, 들어가서 해체해라! 네. 해체해라! 해체해라! 남은 탄 발목 잡고 있을 테니까 아니 7발! 자 잡아놓고! 반해체! 반해체! 해체했어요 반해체! 함부로 피킹 못해요! 함부로 피킹 못해요! 와! 트레이시 스포츠! 결국에는 10번째 라운드도 가져갑니다! 와 판단마저 완벽합니다. 총기의 특성, 남아있는 시간, 숫자까지 아 킹이 여기서 더블킬을 해주면서 다 만들었거든요. 아 근데 배짱도 멋있는 게 아스파스가
반해체 하지 말라고 점핑을 했는데 그걸 알바 아니다. 나 물팀 있다. 우와, 트레이스 e스포츠 10개 라운드 중에 8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 아스파스식 수면퍼크와 휴식 경기도 다 이거요. 지금 다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사이트 메꿨어요. 티 나눠서 데뷔 들어왔고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백코트 둘입니다. 티가 이미 백코트를 잡아도 이거 설치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펑펑 아 이미 끝났습니다. 9대2입니다 9대2 마지노 이렇게 몸을 내놔야 되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아 스파이크 위치까지 확인해줬습니다. 칼폭 거기 없다. 지금 펑펑 없는 척 연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와 설계부터 트레이드 각까지. 아니 체력 얼마 없어요. 우와 펑펑이 잡아줬어요. 서로를 믿어요. 지금 서로를 믿습니다. 퍼졌습니다 이거는. 위치 받고. 야 카이 비상입니다. 진짜 아메리카스 초비상. 네. 그리고 모든 이의 피겜 초비상. 와 10대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진짜 트레이스 e스포츠 광팬이거나 네. 가족이거나 진짜 엄청난 이변이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펑펑 동진도 트레이스 e스포츠 안 했어요. 1위로 안 올랐어요. 네. 했으면 좋겠다지. 네. 중국 팀들이 잘했으면 좋겠다지. 안 골랐어요. 자 레비아탄이 밀고 나옵니다. 우와 펑펑. 진짜 아스파스는 눈물밖에 안 날 것 같아요. 펑펑은 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이제. 아 피해 망상 때문에 또 미리가 오 들어와요. 잡으러 가요. 자 근데 마지막에 수술 잘했고 펑펑이 비메인을 다 뚫어줬습니다. 터졌는데요 비? 네 저거 카이 잡느라고 두 명의 발이 묶이면서 B가 완전 열렸어요. 이러면은 로킹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 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시 계단 가려주고요. 펑펑 와요. 너무 좋은 위치. 펑펑이 아 펑펑 그래도 둘 정리. 헤이베이는 얼굴 안 내주죠. 시간 흘러가고 있죠. 아 이걸 해주네요. 아니, 이걸 이겨요 코미? 근데 시간이 시간에 딱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1.45초 아 와. 아, 연막 안에 들어와서 잡았고 플래식으로 막. 이야. 홈이 화끈하게 로그인합니다 후반전을. 자, A 메인 구슬 벗고 B로 갑니다. 이쪽에는 뭐 스킬 지옥이긴 해요. 중력 꿈을 받으면서 긁어볼 생각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좋죠 이런 거는. 못 들어와요. 상대가 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진입이 안 됩니다. 야 마지노 RS로 긁어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비가 조금 더 견고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려주고 설치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 설치가 되겠는데요. 오딘킬. 자, 다 잡아냈습니다. 깔끔하게 승리를 거둔 레비아탄. 네, 그래도 이거는 코맥에 좀 몰아줘야죠. 이거 설 해체하면 사냥꾼의 분도 두 칸인데 아, 손을 쫓거든요. 마지노. 네, A메인이 클리어라는 사실을 알고 B 데뷔를 해야 되는데 KO 제로 포인트가 없잖아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네. 왜냐면 그냥 예, 같은 팀입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같은 팀인데 이거 일단 안에서 비벼. 오! 오! 자 네. 들어와서 자리는 잡았습니다. 어 펑펑이 레비아탄 어? 텍스를 잡았습니다. 텍스가 분명히 기다리는 에임이었는데 홈이 혼자 버티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도와줘야 돼. 어 무너지는데요 레비아탄. 야 까딱하면 11점인데 지금 다 왔습니다. 아 카이가 아스파스를 잡아냈습니다. 혼자 남은 킹 봤어요. 무결점 마무리. 거의 85%는 되는 것 같아요. 더 줘도 될까요? 95%까지 올라왔다. 95%! 네. 네. 와, 트레이스 e스포츠가 레비아탄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펑펑이 미드 자연스럽게 팝니다. 야, 이게 미드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스위칭이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자, 메인에서 아스파스에게 기대해야 되는 게 많은 레비아탄입니다. 카이데 일성. 오! 잡습니다. 그 아스파스도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지나갔어요. 자,
소통도 안 돼요. 소통도 안 돼요. 자, 납치는 했지만 의미 없는 납치고요. 네. 결국에 사이트가 열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 카이가 콤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자, 그리고 킹의 더블킬. 펑펑. 자, 봉쇄. 와. 이 봉쇄? 오히려 기회? 킹? 들어가 버리자. 킹. 급한 봉쇄가 됐어요. 급한 봉쇄가 됐어요. 킹! 킹! 와! 야, 이거는 너무 기분 냈습니다. 야, 이게 챔스 무대에서 이런 실수 한 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더스 더블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One enemy remaining. 정말 좋아요. 아니, 오른손 왼손이 제일 완벽했던 이번 맵의 킬이었습니다. 구슬을 가져가는 헤이베이. 자, 사냥꾼의 분노. 오, 킹이 잡혔어요. 와, 이거 부적한 명령으로 어떻게 버틸라 그랬는데 마지노까지 잡히게 됐습니다. 홈이 뭔가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에 본인이 가버리면 난리 납니다. 자, 그래서 팀원을 기다려야 되고요. 자, 추격화살 살짝 스치긴 했지만 설치는 됩니다. 이번 라운드 내주면 매치 포인트입니다. 레비아탄 매치인데 기다리고 있는 카이 잡아냅니다. 매치인데 돈 없어요. 레비아탄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월샷으로 비앙케이를 정리. 카이가 크게 뛰어서 돌고 있습니다. 메인 쪽 거의 다 왔고요. 이거 언더 안? 언더 아닌 쪽. 아, 어렵습니다. 메인에 와요. 메인에 옵니다. 잡아냈어요. 매치 포인트 트레이스 스포츠입니다. 사이트를 메꿔서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지가 유리한 라운드, 자금 압박되는 라운드 쓸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예. 너네 알아도 우리가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궁금하잖아. 특히 우리 한 번이면 끝났는데 궁금하면 너네가 와야지. 너네 한 번은 쳐다봐야 되잖아. 아니, 우리 어디 간지 알고 싶지 않니? 아, 스파 잡혔어요. 이거 이것도 못 올라가고. 펑펑의 더블킬. 트레이스 스포츠 다 왔습니다. 자, 진짜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탄도 없고요. 자, 단 한 명 킹. 킹이 또? 매번 B에서 킹이 사고 되는데. 자, 설치 아직 안 됐어요. 원에이 8발. 이거는 갈고 천천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거든요. 자, 설치는 합니다. 안전한 설하네요. 싸워줄 필요가 없는 트레이시 스포츠. 고민이 많은 게 느껴집니다, 지금. 킹의 체력은 80. 자, 앵글은 보고 있어요. 아, 위치 들켰습니다. 더블. 더블. 우와! 트레이스 e스포츠. 중국 세 번째 시드가 아메리카스 1번 시드를 잡아내면서 플레이오프에 직행합니다. 와.